김세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미국 쪽의 경제 지표는 기준은 유지하면서 기준선을 유지하면서 안 좋은 거 바랬잖아요. 근데 실업 그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았죠.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오늘 국내 증시가 2.1%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1% 이상 하락을 하면 방향성이 뚜렷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보통 한 개의 악재 때문에는 뭐 정말 안 좋을 때는 네. 1% 정도 하락하지만 2% 정도면 사유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 네. 많은 것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글로벌 교역량이 좀 부진하고 있고요. 교역량이 이것은 역시 그 무역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더 네. 커지면서 또 일본, 국내, 그리고 또 타이완, 뭐 싱가포르 다 수출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량이 부진했고, 그리고 아, 두 이건 실물 번째, 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발표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6% 하락이었는데,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는지 올해 그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25% 감소 때문에 기업 이익의 그 부진에 영향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국내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가 그 성장률의 전망도 하향 조정한 점. 네, 이거는 이미 나왔었었죠. 네. 예. 그리고 금요일 날 달러가 정말 급등했거든요. 네. 달러 지수가 약0.5% 상승. 그리고 이 이유는 역시 고용 보고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빠른 금리 줄어들었다. 인하의 네. 가능성이 조금 약해지면서, 그리고 또 미국의 그 경제가 생각보다는 괜찮다. 네.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보였고, 결국에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은 좀 골라서 이렇게 담는 모습이 보이는데, 물론 그 전체적으로 순매도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순매도 하고 있지만 그 전지 경 전기전자는 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 실적이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만 골라서 담는 외국인이다. 네. 네.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한 그런 그림입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냥 사긴 사는데 거의 안 사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현물 쪽에서도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고요. 지수는 선물 쪽에서는 빠르게 치고 빠지고를 할수 있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현재도 선물 쪽의 매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 거의 만기약 가까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외국인들의 오늘 코스닥이 1,000억이 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더 눈에 띄고 있어요. 제약과 IT, 하드웨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하면서 일단 우리나라 시가총액 종목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은 코스닥에선 대부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좀 거래소도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산다고 해도 그렇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해외 쪽은 어떠냐 봤더니 해외 쪽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중국 증시는 2%, 3% 정도 하락하고 있고, 거기도. 예. 그리고 미국의 선물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뭐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네. S&P 500 선물이 0.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향은 역시 그 고용 보고서에 대한 여파,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쵸, 지금이 미국은. 네. 3,000포인트에 근처로. 그래서 빅스도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있을 그런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연준위원들의 발언들, 아니면 미국의 물가 소비자 물가. 지표들, 네. 거기를 기다리면서 조금 대비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미국 쪽에서도 아무튼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더 걱정이 되네요. 자, 그럼 오늘 뉴스는 좀더 이슈에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연구원님. 예.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국내 그것도 한번 증시의 보세요. 하락, 첫 번째 하락 요인 중에 그 교역량이 부진, 실물 지표가 부진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본의 핵심 기계 수주, 이
지표가 크게 부진했습니다. 일본에 이게, 네, 예, 일본의 예. 그 일본도 수출 의존 국가잖아요. 네네. 그 국내 그 경제와 조금 비슷한 흐름, 비슷한 경제 구조인데 이게 4개월 만에 감소했고 그리고 시장 예상은 4.5% 가 하락을 예상했는데 여기보다 크게 부진한 7.5%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도 이렇게 뭐 네. 다시 부각되면서 그 센티멘트가 더 이렇게 안 네.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또 그러고요. 예. 중국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번 주에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 네, 네, 예, 네. 이 이뤄지는데 네. 만약에 미중 협상이 중국이 요구하는 그 화웨이 제재가 해제가 안 된다면 무역 협상이 아예 결렬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중국 증시의 센티멘트도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될 거다가 아니라 안 되면은 또 이게 또 어떻게 네. 될지 모른다라는 또 불확실성이 또 중국 쪽에서 작용을 한 것 같네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건 것 같습니다.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일단 경기가 좀 안 좋네라는 부분이 1차적으로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분위기 굉장히 안 좋네 하면서 중국도 센티멘탈이 너무 안 좋았고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여기다 좀 더해지고 있죠. 현재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일본과의 이슈는 여전히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양한 모습이 나오면서 2%가 넘는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